혈세의 폭거에 야합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과 그 2, 3, 4중대들은 밀실 모의로 내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4+1이라는 반헌법적 불법 모의자들의 실체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2중대는 분열의 기로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3중대는 정의당, 4중대는 민평당, 그리고 정당도 아닌 대한신당이 조연을 맡아 의회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모의자들이 또다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헌정농단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2, 3, 4중대들은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의 안전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주고 좌파 정당 자기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거래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국회법에 보장된 의안 상정, 제안 설명 권한도 지켜지지 않은 판에 소수당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선진화법은 저들의 선거법 거래와 혈세 나눠먹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가 재정을 지키려 목숨 걸었던 신재민 사무관을 아실 겁니다. 국가 재정을 지키려 한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에 매장시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혈세 농단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민 혈세를 지키자는 사무관만도 못한 부총리입니다. 불법 세금 폭거라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므로 오늘 중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한 행위를 주도하고 지시한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대가로 헌정을 유린했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국회를 두 번 모욕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송초로, 유재수, 이상호, 김경수, 조국, 백원우, 윤건영, 청경덕 이들 모두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중의 친문들입니다. 친문 정권 실세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국정농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점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게이트는 문정권 몰락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흐름을 보면 현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치적 야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증을 갖게 합니다.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도입하면 친문에게 친문 수사를 맡기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친문농단 3대 게이트는 영원히 묻혀질 것입니다. 지금같이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선거법이 강행되면 대한민국 의회는 여당 독식의 일당 국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임시국회 열렸고 앞으로 또 금요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야당과 임시국회에 관한 아무런 기간 일정 협의조차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잘 드러나는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춰진 진실 철저히 파헤쳐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